네, 중부지역 집중호우로 비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강남역과 도림천 일대는 물에 잠겨서 인명피해도 발생했고요. 자, 근처 도로는 또 통제되고 교통혼잡 빚었고요. 집중호우 기간에 이렇게 매번 반복되는 상습 침수 구간 해결책은 없는지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조원철 연세대학교 사회환경시스템공학부 명예교수십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예, 수고 많습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이제 계속 반복되는 이 물난리, 올해도 또 그랬습니다. 서울의 대표적인 예. 상습 침수 구간, 일단 어디를 꼽을 수 있습니까? 아, 뭐, 대표, 우리가 잘 아는 것이 이제 강남 사거리, 예. 그 다음에 대치동, 네네. 또 뭐, 한 32 군데 정도가 지금 판정이 돼 있죠. 예. 예. 자, 이렇게 이제 해당 지역, 이 말씀하신 그 이런 상습 침수 구역, 이렇게 자꾸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그 원인 뭐로 봐야 됩니까? 가장 이제 기본적으로는 지형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예. 사방에서부터 물이 이제 모여들고, 그 다음에 모여든 물이 한강이나 또는 저 산천 같은 주변의 큰 강 쪽으로 빠져나가지 않는 지형 구조가 있기 때문에 그게 예. 이제 기본이고, 거기다가 이제 이번 같이 그 폭우가 많이 쏟아지기 때문에 막 이런 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다만 이건 해결하는데 상당히 장기적인 재정이 많이 드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좀 우리 의사결정하시는 분들이 근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아, 네, 이제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려는 네, 그런 방향성을 가지고 상습 침수 구역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그렇죠. 예.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이를테면 배수 시설의 개선 어떻게 해야 그렇죠. 된다고 보십니까? 예. 예를 들어서 강남 사거리 같은 경우에는 세 방향에서 물이 모여들거든요. 북쪽에서 예. 그다음에 동쪽에서 남쪽에서 전부 모여들어서 서쪽인 교대 쪽으로 이제 물이 모여드는데 예. 이 모여드는 물량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이미 90년대 초부터 제한되었던 그 배수터널, 지하 배수터널을 만들어야 됩니다. 고속도로를 따라서 배수터널을 만들어가지고 한강에 한남대교 남단에서 한강으로 퍼넘기는 그런 작업을 해야 되는데 이미 그 설계까지도 이미 이루어졌었어요. 예. 그런데 이제 의사결정하시는 분들이 그런 사업을 토목 사업을 안 하겠다고 그러는데, 이러한 토목 사업은 우리 시민들의 복지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시설인데도 그걸 뭐 인식을 안 해주시고 시행을 안 하니까 문제입니다. 뭐 이래 또 우리 대치동 사거리 같은 경우에도 탄천 쪽으로 그런 대규모 배수 시설을 해야 되고 예. 우리 지금 한 곳이 있어요. 목동에는 굉장히 침수가 심해가지고 목동에 그 배수 터널을 만들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 효과를 이번에 지금 단단히 보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목동에 침수됐다는 얘기는 아직 안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건 물이 지하로 모여가지고 안양천으로 물을 퍼넘기는 그런 시설이 잘 돼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전혀 문제 없이 잘 가동이 되고 있는데, 이런 걸 그 효과를 좀 생각을 해서 이런 대규모 시설을 시간이 걸리지만은 이 정도 많이 들지만은 기본적으로 좀 해야 되겠습니다. 근데 예전에 제 기억으로도 뭐 지난 2015년에도 서울시가 예. 말씀하신 강남역이라든지 이런 일대 상습 침수 지역 34곳을 꼽아서 시설 개선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왜 이렇게 아니, 예, 뭘 한 겁니까? 아주 예. 지역적으로 예. 작은 하수 관거를 개선한 거지 예. 근본적인 대책은 하질 않았습니다. 물론 이제 적은 것으로 해결할 수 있는 지역도 있지만은 예를 들어 우리가 상습 침수 지역이라고 하는 이런 그 대규모 지역은 비교적 큰 시설을 해야 되거든요. 예. 그것이 이제 재정이 들고 첫째 시간이 필요하고, 왜냐하면 땅 속의 공사이기 때문에 네네. 시간이 필요하고 재정이 필요한데, 이것을 이제 다른 데 사용한다는 목적으로 특히 이제 돌아가신 우리 박 시장님께서 네. 그런 그 정책을 세우셨기 때문에 지난 한 10여 년간 그 이런 사업을 못했죠. 네. 자, 어쨌든 말씀하신 대로 근본적인 대책, 근본적인 개선을 위해서는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러면 그렇죠. 지금 지구 온난화든지 여러 가지 그 이유 때문에 이렇게 여름만 되면은 이렇게 폭우가 쏟아지고요, 갑작스럽게. 예. 그럼 이런 침수 피해가 또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또 늘어나죠. 네, 이거 어떻게 좀 그렇더라도 특히 인명 피해가 걱정스러운데 어떻게 좀 그렇더라도 이런 걸 최소화할 수 있겠습니까? 인명 피해는요. 네. 우리 지금 많은 정보들이
문자 정보든지 라디오, 뭐 SNS, 유튜브 또 TV를 통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위험 정보는 굉장히 다양하게 공급이 되고 있거든요. 예. 공급이 되고 있는데 우리 시민들이 그걸 잊어버리고 있거나 순간적으로 무시하거나 또는 우리 국민들은 많은 그 재난을 겪다 보니까 예. 안전하고 싶은 욕망이 굉장히 강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우리 저희들이 말하는 그 의료적인 불감증이 있어요. 다 압니다. 정보가 다 있어요. 예. 그런데도 위험한 데 들어갑니다. 아. 때로는 자기 과실을 위해서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비가 물이 한 10cm, 20cm 차는데 거기 가서 네. 이제 뛰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이고. 이런 분들은 참 위험한데 그리고 들어가지 못하게 분명히 경계석을 세워놓고 경고판을 세워놓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도 들어갔다가 본인이 생각과는 달리 그렇게 사고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데 한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면은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공직 사회가 또 많은 노력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사회적 피해를 많이 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민 여러분들께서는 제발 좀 겁을 내줬으면 좋겠어요. 나도 다칠 수 있고 나도 운명을 달리할 수 있다라는 네. 좀 겁을 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조원철 교수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 지금까지 조원철 연세대학교 사회환경시스템공학부 명예교수였습니다.